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2세 즈음에서 혁명 일화 청서 선군 태양 김종일 장군 전 12권을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청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지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혁명 생애의 장구한 기간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와 조국 통일, 해외 교포 운동, 세계의 자주와 위협 등 모든 영역의 사업을 조직 영도하시면서 아로새기신 방대한 양의 혁명 일화들 중 3,082여 건을 선택해서 365일 날짜 순으로 수록하고 월별로 한 책씩 묶어서 모두 12권으로 편집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 날짜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일에 발표하신 주요 노작 1,072여 건의 제목과 출처, 그날의 현지 지도하신 단위의 일부를 주었습니다. 혁명 일화 청서 선군 태양 김종일 장군 전 12권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며 오보이 장군님의 유언을 지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 주체혁명 위협의 전국적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해 나아가는 천만 국민의 장엄한 역사적 진군을 고무추동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온 혁명사족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군사 야영지에 새겨진 선군 용장의 불멸의 자옥자옥을 끝없는 격정 속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뜻깊은 요리에 들어와 우리 온 혁명사족관으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루에도 6천여 명의 각계각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군사 야행생들과 똑같이 소대와 분대에 소속되시어 오보이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전법을 연구체에 들어가시며 병사 생활의 앞장에 계시면서 정치 군사적 영재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갖춰 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를 그대로 전하는 사정물들 앞에서 참관자들 모두가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용목마루에 울리신 우리 장군님이 불멸의 청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 어떤 원수도 다치지 못하게 내 자국 영원히 지켜가리라 굳게 다지신 우리 장군님이 그 신념의 맹세가 그대로 선군으로 전원 높은 우리 조국이 오늘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니 우리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고마움으로 이 가슴이 막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 어느 토서를 찾아가시어서도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군 군인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보살피시며 인민군 병사들의 치밀와 기호,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헤아려 주셨는지 다시금 뜨겁게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을 선군 태양으로 천세 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회로 빛내이자.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탄생 70돌 기념 전국 웅변 모임이 10일 인민문화공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와 관계 부문 일꾼들, 송중앙기관, 평양시내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약속. 장군님과 인민행 열차, 전손길과 창광훈을 비롯한 웅변들에서 출연자들은 뜻깊은 광명성절이 다가올수록 천만 군민은 민족의 오보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금치 못하며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 업적을 되새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호소성이 강하고 가마력이 큰 웅변들을 들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영도 따라 올해를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회로 빛내는 데 기여할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조를 맞으며 국가 우표 발행국에서 기념 우표들인 소용 존지 한 종과 묶음 존지 한 종, 개별 우표 한 종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서용존재는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불세출의 용장 김종일 동지께서 혁명의 송산 백두산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시며 서 계시는 영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묵금존재는 한평생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고 찾으시며 조국을 수호하시고 강성국가 건설을 진대에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우표와 미술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활짝 피어난 김종일화를 형상한 개별 우표도 창작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0을 맞으며 평안북도와 남포시에서 사진 졸라매가 진행됐습니다. 졸라매장들에는 한평생 인민행 열차를 타시고 조국의 자주적 존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진 문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탁월한 사상이론과 비범한 용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기어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도 세우고야 말 굳은 교리를 다졌습니다. 순안구역 대양농장에서 자체의 실종에 맞게 유기질 거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장에서는 자체 힘으로 농사를 번때기 짓기 위해 이미 모든 논들의 32톤의 거름을 실어낸 데 이어서 목장 주변에서 나오는 거름을 또다시 확보해서 수백 톤의 거름을 더 실어냈습니다. 집중성 배수물인 것만큼 거름의 질이 높기 때문에 땅의 지력을 더 높이자고 현재 농산 1작업반과 2작업반에서는 중보당 15톤 이상의 고름을 확보한 데 이어서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중보당 50톤 이상의 고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다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농식별로 쓸 고름까지도 충분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오보이 장군님의 생존의 뜻을 받드시고 바닷가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사는 사리원 시의 인민들에게 공급하도록 수백 톤의 물고기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명성전을 맞으며 뜨거운 은종이 깃든 물고기를 받아하는 사리원 시의 인민들은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을 끓이고 있습니다. 위대하시려 김일성 동지께서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1970년 9월 27일 우리 운별섬을 상점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위대하시려께서 위대한 영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주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할 때 대한 간곡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숭고한 인민 사랑을 그대로 채워나신 우리 김종은 동지께서는 동해로부터 몰려 떨어진 우리 사리원시 인민들에게 골고루 이 물고기를 가슴 한가득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라도 금방 우리 장군님께서 문 열고 들어오셨으시오. 인민들이 좋아하는 거고 인민들이 좋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이 물고기를 받아먹고 보니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이 물고기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와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군대 나간 아들에게 편지로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온 가정이 위대한 김종일 동지와 꽃 같으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 대를 이어가면서 충정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배익주 총윤주왕 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 기념 제1번 조선인 대표단이 12일 혁명의 열암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어 나라 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데 대하여서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홍철 청륜중앙 상임위원회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륜일꾼 대표단과 김차돌 제1본조선 청륜동맹 중앙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본조선 청륜동맹 일꾼 대표단이 12일 만경대 고향집을 방문해 했습니다.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경의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 역사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위성 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구름이 거의나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1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2월 13일 월요일 음력으로 정월 22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해주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기상 조건으로 보아 전반적 지방에서 탄가스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중강지방으로서 영하 22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옹진지방으로서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